그런 역사 하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왔다 그저가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저는 반주기로 할 거예요. 너무 쉬지를 못해갖고 미안해갖고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미친 자 불러보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예, 기도 엄청 받으셨는데 제가 제 육신의 몸을 아버지가 고치주는 그걸 이렇게 그렇게 체험했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말씀이나 기도나 어느 정도로 양이 찼을 때 예,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있어요. 때가 현장에서 낫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안 낫고 또 기도나 말씀이나 어느 정도로 양이 찼을 때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또 저도 예, 아버지께 또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열두 혈액 혈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허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사함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또 이렇게 표시를 해놔놓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제가 사역을 해봐도 현장에서 바로 낫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안 낫는 분은 또 안 나서요. 똑같이 허리 아픈 분이고 팔 아픈 분이고 또 다리 아픈 분들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해드릴 때는 똑같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안 낫는 사람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놓지 말고 꽉 잡으세요. 제가 이제 집회를 이제 한 8년간 아주 쉬는 날 없이 전 세계를 다 다녔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러는데 교회 가면은 그래요. 꼭 여분이 나서야 된대. 여분 허리가 나서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부흥도 되고 요 사람이 나서 보면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말씀을 들어놓으면은 그 사람이 나서야 되는데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 사람이 안 나서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 아버지 요 사람이 나서야 된다는데 요 사람 허리 좀 꼭 나서주세요. 요 사람이 나서야 된대요. 아버지 병 좀 고치세요. 아버지 하세요. 세상에 다 나는데 똑같은 허리가 다 나는데 그 사람은 안 나서 몰라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치고 싶어야지 고치시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치받는 거지요. 믿음에 따라 문제 해결되고 여기 38년 동안 아팠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김병의 효자가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말고 김병의 효자가 없다. 38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1년만 아파보세요. 가정에 아픈 분이 한 분이 1년만 아파보세요. 온 가족이 다 환자예요. 환자. 병은 한 가지라도요 약은 몇천 가지가 돼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우리 원장님도 좋다 하는 거는 약물을 때려가지고 식당 냉장고 또 사투리 냉장고 가득 넣어놨어요. 그래도 잡수시지도 안 했어요. 잡수시지도. 근데 원장님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제가 방글방글 웃지도 못하겠고
밥도 야금야금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힘들고 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이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김병에 여자가 없다. 여자가 없다. 38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안 해본 것이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이. 그러는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요, 사람은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참 멋진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 원장님이 1년 한 달 못 채우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을 가셨어요. 천국을. 그러는데 인간의 헤어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친한 분하고 이렇게 헤어져 보세요. 친구라도 얼마나 힘드는가. 그러는데 우리 원장님을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 굵고 짧게 멋지게 쓰고 모시고 갔다고 그래요. 굵고 짧게. 55세에 가서 55세. 저는 50세. 우리 원장님 55. 사람이 보기는 55세면은 참 빨리 부름받아 갔다. 그러는데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 아버지 모시고 가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땡감도 떨어지고 익은감도 떨어지고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가시고 나서 너무 제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고 있는데 테레비를 틀어놨어요. 테레비를 틀어놨는데 보세요. 기도도 하고 나면은 계속은 안 하잖아요. 24시간 어찌게 눈 감고 계속 울었어요. 기도하고 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테레비를 틀어놨는데 그림을 보는데 이것이 연속곡인가 이것이 누스인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만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눈이 따가워 막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따가워서 못 깨져서 눈을 감고 있으면은 잠이 살그머니 들어요. 그러면 잠 조금 자고 나면 또 눈 떠요. 또 테레비 봐, 테레비.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말해서. 근데 제 성경 영성을 들었어요. 네 남편이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있는데 네가 왜 그러겠냐고 우렁찬 영성을 들었어요. 그때 정신이 바짝 돌아와요. 어머, 진짜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때서 그러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은 영혼만 있는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혼과 영과 육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었구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렸어요. 제가 우리 원장님 월요일날 저렇게 묘를 써놨어요. 식당 옆에다가. 그런데 화요일날 그렇게 사람들이 아픈 분들도 없고 방금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시에 서갖고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강대상에 서갖고 있는데, 아, 참 기가 막히더만요.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좀 익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아, 주머니에 손 빼라고 손 빼라고 그 캐는 것이 막 선한 거예요. 우리 원장님 손때가 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요 세상관 전체.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날 강하게 역사하신지 몰라요. 거진 치는 나가고 거진 방은 다 임해 갖고 가요. 우리 수양가는 발 디디면 거진 다 너무너무 쉽게 하고, 물론 아버지가 하시는 거는 뭐 신기하다 할 것도 없지만 저는 너무너무 진짜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원장님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하니까 먼 친척 동창까지도 다 한 번씩 들다 봐요. 우리 원장님이 워낙 건강, 거신 90몇 킬로인가 그래요. 워낙 건강하니까 아프다 그런 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먼 동창까지 다 들다 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뒤로는 어련히 아프거니 아무도 들다 보는 사람 없어요. 아, 이런 게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는구나. 그러
그러는데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사택에 올라가니까 테레비 CT에서인가 거기 나와요. 너무너무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진짜 누워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봤어요, 저요. 이 말씀 오늘 잘 들으시고 내 생각 내놔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38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월인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지 않아도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아픔에 여러분들의 문제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살 소망을 가져라. 네 병 고칠 자는 나뿐이 없다. 네 문제 해결할 자는 나뿐이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픔이나 여러분들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아셔야 돼요. 우리 원장님도 봐보세요. 1년 한 달을 못 채웠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형제간도 안 하고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일주일에 두 개 교회 집회 나가셨잖아요. 쉬는 날 없이 지금도 우리 원장님이 집회를 나가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떨어져 살아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딱 이렇게 아프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주님이 부를 때까지 내 몸이 이렇게 아프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가겠다 그러면서 계속 집회 나가셨어요. 계속 집회를.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딱 아프기 전에 저한테 일주일 전에 보여주셨어요. 원장님이 막 이렇게 주저앉으시더만 못 일어나요. 그게 꿈이니까 원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싫으라 해요. 뭔 그것이 꿈 그게 맞네요. 그래서 꿈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뭐 화내지 말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일주일 된 게 원장님이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원장님 그래요. 여보 어떻게 해서 나 이렇게 보여줬대 물어봐요. 그러는데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몸이 아프고 나서 집회를 계속 나갔어요. 집회를 계속 나갔는데 집회 나가기 전에 우리 원장님이 아프기 전에 집회를 나갔을 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떻게 전화를 거냐. 제가 마가복음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한 게 자꾸 이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꾸 옷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간증이 앞뒤 두 서시 나오네요. 원장님이 집회 가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몸이 아파서 집회를 못하고 내려가야 되겠다고 그래.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워낙 건강하니까. 웬만한 음식 들어가면 다 갈아버려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냥 지금도 강사님들 우리 홍 목사님이나 못 잤으니까 강사님들 보면 엄청 잘 잤어요. 그러면 어머 우리 원장님하고 똑같네, 우리 원장님하고 똑같네 마음속으로 농담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우리 원장님 내로 오셨는데 어디가 아프냐 하면은 양쪽 혀가 혀 있죠 이거 혀가 이렇게 파였어요. 양쪽 혀가 푹푹 파였어요. 여기 뽀드락지 하나 나보세요. 여기 입술이 얼마나 아픈가. 혀가 그 정도로 파이면은 말도 못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 서울 쪽 저쪽에 집에 끝나고 오셨어요.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움직이도 이빨이 닿고 이렇게 춤을 생기도 닿고 이러니까 와가지고 그 강주 금오지구 거기 고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가서 보여주니까 혀 같은 거는 특별한 약이 없대요. 약이 없고 그렇게 혀가 아프면은 이빨 닿는데, 혀 닿는데 이빨을 좀 이렇게 갈아내려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이 좋은 이빨을 내가 조금 참으면 혀가 낫지, 뭐다로 이거 이빨을 가느냐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집에로 왔어요. 이제 그때 한참 내가 집회를 막 뛰고 있을 때예요. 왔는데 전혀 물도 못 자수겠다 그러고, 뭐 죽도 못 자수겠다 그래요.
그러는데 우리 원장님이 집회가 포항에 집회가 있고 그 어디고 진주냐 진주가 어디 집회가 있었어요. 서울 집회 이렇게 서울 의정부 막 그쪽으로 안양 그쪽으로 집회를 이렇게 집회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집회를 하다가 또 이제 부산 내려오면 부산 뭐 포항 대구 이쪽으로 또 집회를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잡아요. 그러는데 집회를 그렇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은 처자식도 눈에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원장님이 집회를 못 간다 그러면은요 엄청 아픈 거예요. 그분이 못 간다 할 정도 되면은. 근데 그쪽 포항 교회에서 뭐라 진주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포항 가기 전에 그 어떤 교회인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전단지하고 이렇게 포스터를 걸어놨으니까 아프면은 와서 얼굴이 떠나 이렇게 내보여달라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얼굴 내보이지만 못하겠냐고 너무 아파서 못 가서 저러시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포항의 목사님을 모시다가 이제 간연산에서 잡은 것 같아요. 모시다가 집회할 때니까 그러면은 포항은 꼭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 쉬면은 요 혀가 낫겠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낫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포항 집회를 가신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갔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제 그진 끝나는 날 때 돼가지고 전화 걸려가지고 여보 그랬어요. 예요. 눈이 앞이 안 보여갖고 눈이 안 보여갖고 내가 운전을 해서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혀가 아프다한 사람이 왜 눈이 안 보인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 남편이 이제 사무장으로 있고 내 동생이 이제 그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무장하고 같이 이제 운전을 해서 갔어요. 렉스턴을 몰고 가가지고 중간 그 ICS 만나가지고 내가 원장님 차를 받아가지고 운전해서 올라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진짜 우리 원장님이 ICS에서 이제 차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받쳐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받쳐놨는데 문을 딱 넣으니까 어마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순간 그런 마음이 확 들어버려요. 순간 눈이 없어요. 없어. 얼마나 부었는지 눈을 열에 갖고 왔는데 어째 운전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내기가 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어쩌고 이러고 생겼는가 물어봤어. 그러니까요 간이 있잖아요. 안 좋은 사람은요 우리 원장님이 지방간이 있었어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개국물 개고기 잤으면 안 돼요. 그러는데 너무 배가 고 집회 끝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니까 개국물하고 개소주하고 그것을 여정대에서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꿀뚝꿀뚝꿀뚝 생기고 한신 차고 나니까 코르고 생겼대. 한신 차고 나니까 사람이요 부어도 고르고 부는 거 처음 봤어요. 이빨 부으니까요 발바닥 밑에도 부어요. 땡거려가지고 서질 못해요. 땡거려갖고 그래서 사무장님이 이쪽 다리 내려오고 이쪽 다리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부축해가지고 이쪽에 운전석 옆에 앉히고 제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해서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집에까지 왔는데 참 난 부도 나는 고무풍선 있잖아요. 사람 얼굴 거리 젖는 거 그거 불기 전에는 얼굴 눈 코 입 다 보이잖아요. 이빨 불을 보면 이것이 얼굴인지 뭔지 모르듯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나는 뭐 잘하지 못하죠. 누가 또 들어오고 이러면 또 이렇게 더듬어버려. 그래가지고 이빨 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모셔다 놨는데 이제 제가 그 인천 집회를 가게 됐어요. 인천 집회를. 그래서 안 갈 수는 없고 동생한테 그래서 야 형부가 뭐라고 하면은 빨리 움직이라. 너가 형부 요렇게 붙는디 나가 할 수 없이 가야 되겠네. 잘 전화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인천 갔는데 인천 가서 집회하는데 참 그날 엄청 역살하더라. 자궁에 있잖아요. 혹이 생기면 수술 못하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쏟아버린 거예요. 제 사이 집회 갔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현장에서 쏟아버려서 얼마나 그거에 뭐 아주 뭐 대단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래 하고 막 집회를 하고 내려왔는데 원장님이 없어요. 그래 어디 가는 거 모르고 보니까 여기 강주 상무병원에 입원을 시켜놨어요.
근데 부가 빠져야지 링겔을 꼽아가지고 검사가 들어가요. 링겔을 못 꼽으면 검사가 안 들어가더만요. 얼 90몇 킬로인데 거기다가 이빠이 부어버리니까 병원 침대 있잖아요. 돼지 묶어나는 거 같아요. 꽉 차버렸어요. 완전히 이빠이 꽉 차버렸어. 그래가지고 부가 안 빠지니까 검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으로 이제 그 우리 원장님 셋째 누나 아들이 거기 근무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전화하니까 애산촌 애성모 빨리 응급실로 오라는 거라.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병원에 발을 안 들이봤어요. 건강진단을 안 했어요. 막 어시니 막 아파보면 아이고 아버지 하면 낫더라고요. 그냥 안 가봐서 건강진단도 안 받아보고.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막 돌려갖고 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막 어떻게 누워 갖고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야 되지.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 여기 저기 식당에 김청문님이 저 키 크고 덩치도 항상 그 사람이 동행을 해. 그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눕혀 놓는 거 이런 걸 해야 되고 나는 그냥 간호만 해야 되니까. 그래 막 웽웽이 하고 갔는데 아산병원에 가니까요. 응급실에 가니까 응급실에도 발 디놓을 데가 없어요. 진짜 아프지 말아야 썩었어요. 응급실에도 발댈 데 없어요. 응급실에 거기도 그 주위에 방을 얻어가지고 암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치료해요. 네. 그 응급실도 처음에 들어가는 응급실 있고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막아져갖고 그 안에 들어가면 검사를 들어가더만 그건 이제 명찰을 환자 하나 들어가면 보호자는 한 사람만 들어가야 돼. 명찰을 달아야 돼. 명찰을 달고 거기 안에. 그러는데 원장님이 개국물 개소주 먹고 부었는데 거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얼마나 나를 뭐라 하는지 안 와도 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부가 빠져야지만이 검사가 들어갔는데 이놈은 부는 빠지지는 않고 그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발바닥이 이렇게 부었으니까 서지를 못해. 원장님은 바로 들어 눕든지 막 이렇게 앉든지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사람이 막 부으면 막 짓땡기나 봐요. 피부가 막 짓땡기갖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우리 원장님 동생이 그 안양인가 어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까는 거 있잖아요. 까는 거 그거 깔아 놔놓고 거기 들어놓으라고 하겠네. 아니 그래 그거 들어놓았다고 그 옷 그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들어놓았다고 감을 지르니까 우리 원장님이 대우만 받다가 이 뭐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막 간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순영이라고 이제 조카가 순영이야. 순영아 애산촌 이렇게 갈라 그러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앉아갖고 있는데 환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다 보잖아요. 아무리 아는 사람이고 친척이라 하더라도 먼저 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다 받게 되면 못해야 못 넣는다는 거나 친척이라도. 그 어째저째 하다 보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확 들어갔는데 내가 명찰을 달고 들어가가지고 원장님 옆으로 눕고 싶다 그러면 나가지고 김총한테 명찰을 띄워주고 야 옆으로 눕히고 나오느라 하고 또 내가 또 명찰 내고 또 들어가고 막 계속 그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는데 병원이 크니까 좋긴 좋더만요. 여기서는 부으니까 요 링겔을 못 꼽는데 거기는 가니까 여기 이제 모습으로 여기 어디를 그렇게 심줄을 찾아가지고 링겔을 꼽아보더만. 그래가지고 꼽는데 이제 사람을 이제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진찰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 서울서부터 이제 아파가지고 굶었는 데다가 포항 집에 가가지고 개국물 개소주 조금 맛있는 데다가 이제 막 사람이 둘러보이는 거라 막 배고파 미치는 거야. 우리 원장님이 혀도 아프지만은. 그러는데 거기서 골수 안건자까지 다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간은 약물 중독으로 염증이 있으니까 건강하면 괜찮대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봐라. 나가 개국물 개소주 먹고 부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얼른 퇴원을 해. 큰 병원에는요. 들어갈 때는 얼어버도 나올 때는 내 마음대로 못 나와요. 들어갈 땐 들어가도 내 마음대로 못 나와요. 들어갈 때 내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올 때 못 나와요. 의사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뭐 삐용삐용삐용 해가지고 뭐 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 원장님이 이제 방에 이제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부었으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거기가, 어제 간증이 재밌어요. 그, 뭐 성령 인도되는 대로 해야지.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하고 있네 또. 재밌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영상 간 거 한의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원장님을, 부를 빼준다고 내려온, 우리 수양관에 온 거예요. 와, 그런데 인후제를 넣어가지고 부를 빼는데, 우리 원장님이 98kg인데, 57kg. 나하고 똑같아요. 한순간 쫙 빠졌는데 죽는데요. 잘못하면. 한순간 그렇게 살이 빠지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몰라. 엄마, 당신 살 정말 많이 빠졌다 보면 내 몸무게하고 똑같네, 똑같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계속. 아무도 모르고 그러는데 움직이면 붙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걸음을 걷는다든지 막 다시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는 아무 이상도 없다고 골상검사까지 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계속 기도를 했지요. 아버지 그래도 어디가 나쁘니까 이렇게 자꾸 붙고 이러지, 아버지가 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아실 거 아니냐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그 교회 그 김진수 지사님 그 한의원 하신 분이 그 부인 되신 분이 간호교수예요. 간호교수. 요새는요, 큰 병원에 힘듭니다, 들어가기가. 간호교수니까 백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전대병원이나 조대병원은 그래도 알아주는데 내 변명 하나 못 찾아내면 되겠냐? 내 병 좀 찾아내라. 다 그래버려요, 간호사 하는 의사한테. 그랑께네 참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신경을 쓰더라고. 근데 허벅지를 딱 살을 좀 띄가지고 그거 검사를 했는데 근육염증이에요. 우리 원장님이 막 태어났을 때 배 안에서 갖고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난 병이라 딱 태어났는데 온데 이렇게 부스럼이 났더래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죽든지 말든지 우물거다 밀어놨는데 안 죽더라는 거요. 계속 부시럭 애기가 끌어다 놓은 것이 우리 원장님이에요. 옛날에는 근육염증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아가지고 애기가 이제 뭐 이렇게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태어난 병이다. 뱃속에서. 그러는데 어느 몸을 폭사해버려가지고 일주일에 두 개 교회 집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원장님은 교회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주일날 이어서 뭐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개 교회 계속 집회를 나가니까 얼마나 몸이 다운이 됐겠어요. 가로를 하지 않았으면 이 병이 재발도 안 하고 영원히 안 아프고 살 수 있는데 너무 아주 몸을 그렇게 만들어 굴려가지고 아가야 때 그랬는 것이 재발을 한 거예요. 재발을. 그래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서울 집회를 이제 마지막 집회를 서울로 이제 운전을 해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 난자 목사님이 와서 운전을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 원장님이 많이 아프니까 우리 모세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 모세가 나와가지고 5일간 우리 원장님 얼굴 보고 못 봤어요. 그래 갔는데 원장님이 계속 집회를 나가니까 안디옥교회 목사님도 저만 뭐 가는 거예요. 집회 나가지 마라 그러라고 저만 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우리 원장님은 주님이 그냥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다 주님 부르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이제 숙소를 이렇게 딱 잡아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모세가 왔어요. 모세가 왔는데 모세한테 그러더라고. 모세야, 내가 유언이자 너한테 부탁이다. 네가 여자를 만나나거든. 엄마한테 엄마 꼭 마음에 들고 엄마가 허락한 사람을 만나라. 아버지가 유언이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집회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항상 집회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 오시는데, 막, 이렇게 한 여름인데,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대나실 입고 옷을 걸치는데, 그냥 옷을 벗어가지고 원장님은 막 입혔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추워하더라고. 그래서 홍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원장님이 집회를 못하시다가 못하시면은 홍 목사님이 대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내려갈게요. 모세하고. 그래야 내려왔어. 그래 집회 끝나고 나서 홍 목사님이 모시고 온 거예요. 여기를 모시고 왔는데 이미 원장님이 기침을 그렇게만 기침을 해요. 말 안 하고 그렇게만. 그러는데 서울 집회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그 하순병원에 들어갔는데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이미 폐는 완전히 정상이었는데 에어컨 들어갈 폐가 싹 녹아버렸어요. 싹 녹아버렸어. 일주일 만에 폐가 하나도 없어. 가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산소기 꼽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아프셨어도 가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고 하나님 부름받아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은 다르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원장님 있는 나도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서 영원히 주님 나라 가서 행복하게 저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힘 얻어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보면은 38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월이고 안 해본 것이 다 해봤을 거예요.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는데 사람은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 말은 살 소망을 가져라. 네 병 고칠 자는 나뿐이 없다. 살 소망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자포자기 하면은요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와서 들락날락해요. 살 소망을 가진 자에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지 절대 자포자기 하죠. 성령 역사가 없었어요. 베데스다 때 이제 연못가에 이제 천사가 내려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거기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성경 보면 다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살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을 때 이 38년 된 이 병자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들어가는 자가 이제 병이 치료가 되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누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우리 주님 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자기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을 올렸을 때 자리를 들고 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용하는데 나 방언 못 받으면 어찌까? 못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세요. 다 이루셨어요. 살 소망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가 방언 지금 주신다. 나는 방언 임한다. 나는 문제 해결받는다. 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래서 치료 못 받고 문제 해결 못 받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냥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제 사역도. 우리 홍 목사님 얼마나 귀신 부르지 그냥 기름 부은 능력 사역이 막 어지도 또 해주 한번 봐보세요. 한번. 베드로도 주님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어갔어요. 환경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봤을 때 막 빠져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보면 마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의 환경, 아픔을 바라보지 말고 젖는 자의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기만 하면은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걸고 가갔으지 여러분들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아픔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다시 이렇게 성전에서 만났어요.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나왔으니까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38년 된 이 병자는 어떻게 해서 병이 왔어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병이 온 거예요. 보라 이제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아프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똥 있는데 똥파리 날라붙어요. 더러운데 똥 있는데. 죄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지요.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거짓 죄로 인해서 병도 오고 거짓 죄로 인해서 문제 옵니다. 문제 와요. 그래서 말씀이나 기도나 어느 정도 양이 찼을 때 아버지가 치료한다는 거지요. 뭐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죄지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죄가 딴 게 없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분이 안수를 해도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절대 치료를 못 받고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죄를 토해내놔야 돼요. 죄를 토해내놓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픔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문제가 탁 닫히면은 기도를 해요. 아버지 요로요로한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를 감사를 할까요? 저는 우리 원장 목사님 만나기 전부터 저는 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얼마 하라는 것이 제게 와요. 음성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5만 원 같으면은 5만 원을 재단에다 바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새 신마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요거 해결해주세요, 저거 해결해주세요, 요거 치료해주세요.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계속 물어봐요. 아버지, 나에게 해계형을 부어주세요. 해계형이 와서 해계합니다. 해계형을 부어줘야 돼요.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는 나에게 강구의 영 좀 부어주세요. 너무 참 기도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실홀탈이 홀키져듯이 딱 홀키져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해결해버리면은 그냥 나사 달란 말 안 해도 그냥 치료되고 문제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죄로 인해서 병이 왔어요. 죄로 인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쭉 한번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쭉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보지요. 예수님.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 영광을 위한, 아버지 영광을 위한 것도 있어요. 영광을 위한 것도. 그래서 춤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서 여기 발라가지고 실로 모세가 씻었을 때 눈을 떠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버지 영광을 위한 것. 야, 아버지 영광을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러는데 또 인간의 실수로 오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건강을 줬는데 술을 드신다든지 또 담배를 태우신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럼 또 병을 얻어요. 그러면 끊을 거 끊고 다시 추스리서 신앙생활하면 다시 건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또 욕기에 한번 봐보세요. 욕이 아창이 났을 때 개아창으로 덜덜 끌고 있었지요. 가장 가까이 지는 요비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거 생각 우리 원장님 생각나요. 병원에 가서 입원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간호하신 분들이 저는 그래요. 저 하순병원에서 우리 원장님이 입원을 하고 거기 들락날락 했어요. 그러는데 거진 간병인이고 물론 가정에 일이 있어서 간병인도 있어요. 거진 간병인이에요. 근데 길게 아프면은요, 그래서 김병희 효자였단 말이 그것은 다 나온 거예요, 옛말이. 길게 아프면은요, 이 막 가족도 힘들고 아픈 사람들도 있고 서로 힘드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이요, 앞으로 잘 보세요. 환자들이 화내는 거를요, 보호자한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 아프다는 표현이에요, 거기. 아프다는 표현. 우리 원장님은요, 그 스테로이드를 안 잤으면은 근육염증이라는 것은 어떤 근육염증이냐면 우리가 근육이기 때문에 말도 이렇게 하고 눈도 깜빡거리고 손도 움직이고 밭도 생기고 이래요. 근육염증이 근육이 싹 풀어져 버리면은요 밭도 못 생기고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 원장님이 자꾸
자꾸 금식 자꾸 해서 그렇게 다니시면서 스트로이드 그 약도 자꾸 안 자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식사 음식 전부 뭐 다 아가야맹으로 이렇게 드러누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 갖고 있었을 때 다른 분들은 환자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다 밥을 먹어요. 우리 원장님은 면도도 제가 해드리고 밥도 떠서 넣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 신발 신겨서 운동하게끔 해놔놓고 그때서 이제 나는 저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요만한 틈이 문턱이 손가락만창 높아도 넘어져버리는 거예요. 거짓 간병이에요, 간병이. 보호자들이 이제 길게 아프니까 힘들어서 서로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환자들이 아프다고 화내는 것은 가만 보니까 아파서 아프다는 표현이지 보호자한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은혜다. 예, 화가 안 나고 은혜 가운데 우리 김총무님 있지만은 참 우리 원장님은 예, 주님의 부름받아 아주 멋지게 천국을 부름받아 가셨어요. 예. 욕기에 보면은 악창이 기아짜고 나가지고 탁 뜨끌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저는 옆에 아내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들이 잘해야 돼요. 서로 부부네. 네가 믿는 하나님 용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번 거 같이 인내하고 주님을 인내하고 각 잡고 인내했을 때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성경은 요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아리따고 얼굴을 아리따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신이 주는 병, 마귀가 주는 병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병.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치료 못 받고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내가 죄로 인해서 왔는가? 그 아니면은 또 마귀가 준 병인가? 아버지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해결 방문성은 해야 돼요. 하고 기도 받으면은요, 그지? 문제 참 치료 받고 문제 해결 받지요. 얼마나 막 능력이지 강하게 막 안수해주고 막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요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보면은 혈류 여인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도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문제를 해결 못해줘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그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예. 이 병원, 저 병원, 다리 동기는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겠어요. 그래도 낫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만 앉아도 병이 낫겠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 혈류 건연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때 혈류병은요 예수님 당시에 수용소에서 갇혀서 살아요. 밖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탁 감싸가지고 눈만 해놓지요. 밖에 나오면 그 사람들은요 나는 부정하다 그러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막 돌을 막 집어던져요. 예, 막 던지는 거 저 봤어요. 그거 CTS에서 막 집어던져요. 이 혈류 여인은 밖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는데 첫째 생사를 거는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것을, 예, 생사를 거는 믿음.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 주제를 아는 믿음. 둘째는 세 번째는 확신하는 믿음.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홍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는 치료를 받는다. 원장님한테 기도받으면 치료를 받는다.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확실한 믿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또 깨끗이 치료받는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아버지, 내 문제 해결할 자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치료할 자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오니 나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막 부르짖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막큼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혈류 여인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사를 거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았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를 받겠사오니 나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료받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이 찬송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몇 번이더라? 여기 떼어보세요. 이거 안 찾아도 되니까 여기다 떼어. 주님의 보혈. 네, 있네요. 찬송 부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아유, 이거 아닌데. 알 수가 있어야지. 어서저 부렀네. 여기가 어서서 그 있어봐라. 그게 몇 장이에요? 그게 왜 없지? 복음서가 몇 장이에요? 주님의 보혈? 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가는 거야. 몇 장이에요? 예? 여기를 못 눌린 게 번호를 넣고 여기 눌려야 되거든. 그게 몇 장일까? 이게 안, 여기 안 나가 있네. 예? 870?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참맛이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거룩한 제자지 허르고 있네, 허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예물질에 축복하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아버지 내 문제에 내 아픔에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 온전히 내놔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오니 나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기도받을 때 나는 아버지가 치료하셨다, 내 병은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 내 생각을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는데 그 인력으로 안 돼요. 예, 마음의 확신이 본인한테 와요. 와, 원장님한테 기도받으면 난 낫는다, 홍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난 낫는다, 본인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아무리 믿으려 해도. 그래서 금식하고 작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가 저 말씀 믿고 나도 치료밖에 없어서 막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면은요, 아버지가 도와달라는데 그 말씀 믿으려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믿으려고 하는데 왜 아버지 안 믿게끔 하겠어요? 자, 저는 간증 자체가 진짜 너무너무 체험이 많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모세가 미국에 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어요. 우리 원장님도 일주일을 교회 그거 집회 두 개를 연기하고, 저는 그때 뭐 어쩌는가 모르겠어. 아무튼 좀 시간이 돼서 잊어먹었어요. 그러는데 미국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는데 꿈에 꿈을 꿨는데 내 옆에 이렇게 보니까 남자가 하나 떡서 갖고 있는 거예요. 떡서 갖고 있으니까 내가 면도칼로 칼을 딱 들더만 머리에서 바가지 이렇게 쫙쫙 자르니까 너덜너덜너덜너덜 해가지고 히떡 넘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너덜너덜 넘어지니까 이제 됐다 하고 탁 돌아서는데 타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정상으로 딱 서 갖고 있어 사람이 또. 그러니까 어머, 내가 면도칼로 잘라도 안 죽네. 이제 성냥불로 태워서 지게야 썩었다. 꿈에 그 개요 꿈에. 또 옆에 본 게 성냥이 있어 꿈에. 그래서 그거를 탁 켜가지고 빼랗게 붙이니까 왜 나일옷 같은 거 머리카락 같은 거 태우면 짜자작 이렇게 한순간 싹 없어졌잖아요. 쫙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됐다 하고 또 돌았어요. 근데 타다다다닥 하고 탁 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머,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네. 꿈에도 예수 이름으로 불 이렇게 하면서 깼어요. 불 하면서 깼어. 우리 여자면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가 요놈 꿈을 꿨네. 그랑께네 엄마 안 가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해결 할 것인 게 나는 일주일 단식하고 당신은 나는 뭐 그때 굉장히 몸이 한 47kg밖에 안 나갔어요. 당신은 그냥 기도하래. 그러지 우리 원장님은 단식을 잘하세요. 그렇게 물도 안 마시고 한상하더라고 그때. 그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갖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해결을 잘해주셨어요. 해결을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도 그렇고 아픈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나는 치료 못 받는다, 문제 해결 받는다, 나는 안 되면 어쩌고 치료 못 받으면 어쩌고. 못 받아요. 우리 주님께서 죄와 저주, 시험, 가난, 걱정 모든 것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떨고 있는 제자에게 온 인류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믿어지게 하옵소서. 나도 저 말씀 믿고 문제 해결밖에 없어서 치료밖에 하옵소서. 내가 원장님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 홍원사님 기도받으면 치료받는다. 그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막 바꾸세요. 바까 네. 이제 또 찬송 뭐를 할까요? 하고 이제 딱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한번 하고 저는요 또 배하고 등하고 갖다 대면서 불 하고 막 그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 해드리기 그냥 명령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 네, 힘을 불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요 명령에서 안 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또 치료받아요. 그럴 때는 뒤에서 잘 잡아줘야 돼요. 사정시고 확 떨어져요. 불을 불어넣기 때문에 확 떨어져 버려요. 오늘 그거 기도해드릴게요. 아멘.
그래서 예, 좀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예, 성령 받아라. 우리 홍보사님 그죠? 성령이면 예수 영이 임한 것이다. 영이사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죽어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치료받죠. 성령 받아라, 치료받아라. 그 두 가지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주여 통성기도 한번 하고 이제 아픈 분들은 한 줄로 서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등하고 가슴에다 불을 넣으면서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왔으면 어쩔 거예요. 아버지가 치료 안 하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내비놔두고 때를 기다리면은 안 돼요. 하루 기도를 안 하면은요, 요거를 기도를 회복하려면 이틀 걸립니다. 기도 빼먹으면 안 돼요. 이틀 걸려, 이틀 해요. 회복하려면. 그래서 절대 놓지 말고 꽉 잡고 놓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내 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을 한번 봐보세요. 무릎 꿇는 첫날 이미 다니엘 응답했잖아요. 그 공중권세와 싸가지고 20일 만에 응답하다는 손에 거머치 질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보혜는 잘 안 돼서 못 하겠네요. 예. 성령 받아라, 치료 받아라, 그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내 나는 성령 받아내 할렐루야. 성령 받아내 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시기를 믿고 예수님 맡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뭐 방언 못 받은 사람 있으세요? 방언 못 하신 분? 이리 와보세요. 그냥 임해요. 이리 오세요. 예. 어제 방금 못 본 사람이 내 하요를 했는데 안 했는데 이리 오세요. 예, 뒤에 혹시 넘어져까지 보면 이렇게 좀 뒤에 서 계세요. 누가 서 계세요. 자, 고개 들으시고. 홍공사님 그랬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나의 옷. 그리고 그냥 임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못 받으면 어찌까? 못 봤습니다. 아버지 주셨어요. 터치하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세요. 생각을 요거 소리 듣지 말고 생각을. 그러다 보면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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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방언이 임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발언하여. 예, 어떤 분들은 왜 하늘상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그냥 빨리 하다 보니 그렇게 안 되는 거 물어봐. 아무 빨리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아버지 준 거예요. 눈 뜨고도 그냥 이미 눈 뜨고도 임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 눈 감고 자 오레스케레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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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렇게 해서 그치 말라 한 말이야. 어레레레스 어레스 치어스 강의 없었어. 어레레레스 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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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제네스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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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못하고 그래서 방언 못하시면 부르짖지를 못해요. 아버지 나가 방언 주세요. 나가 방언 받고 싶어. 참 안 돼요.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방언이 임하는데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라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 소리를 들으려고 들으면은 요 소리를요 암만 안 들으면 그래서 들어지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방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이 넘어지는 자체가 아버지 표적이고 능력인데 눌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떠나가는지 몰라. 이것도 그냥 거기 탁 떠나가버리고 방을 확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봐보세요. 사모는 해야지 받으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방이 임하는 거거든요. 사모는 해야지 안 사모하면 안 임하는 거예요. 요 소리 들으면 안 임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번 더 해보세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 저 빨리 하세요. 어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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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두 번 하다 보면 돼. 여기도 갖고 가셔. 예. 들어가세요. 제가 해드릴게. 예. 그래서 그래. 안 되는데, 그래. 그래서 뒤로 한번 팍 쓰러지면은요, 그 눌리고 있는 그 생각, 내 생각, 거기 떠나면서 열리면서 방은 열려요. 방은 열려요. 하나 신경 써서 그래서 안 되는데. 이제 한 줄로 서세요. 아픈 분들 기도해 드릴게. 누가 받을 거예요? 받을 분. 우리 권사님 받아. 아, 저 넘어지는 거 거기서 받아야 돼. 저기 안에서. 어, 거기 있어서. 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사회가기 힘드는데. 누가 받으실래요? 받을 남자분이 아무도 없네.
꽉 봐도 돼요. 예. 한 줄로 쭉 쓰세요. 한 줄로, 한 줄로. 한 줄로. 아니, 아픈 분만 나오셔. 안 아픈 분은 나올 필요 없어. 아, 아니, 그 땅바닥에 해야지. 땅바닥, 정치적이 거기.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 치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일어서서 일어서서 통증도 사라졌나 보고 다리 전부 확인하세요. 아팠던 분들. 예. 그래가지고 빨리 감사를 감사할 때 감사 딱 할 때 막 감사할 때요 막이 떠나버려요. 예.
통증 사라졌다든지 아버지한테 뜨겁다든지 시원하다든지 움직여보세요. 또 나는 치료받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아팠는데 지금 치료받았다. 안 아프다. 나오세요. 예. 네. 어디 나셨어요? 원래는 자궁에 세포 변형이 있는데요. 이쪽 다리가 또 아팠었는데 이쪽을 치료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 다리는 치료했고 여기서 믿음으로. 또 저는 여기가 지금 허리가 아팠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다리까지 당겼었어요. 네. 그랬는데 금방 괜찮네요. 아니, 금방 그 지금 괜찮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신 하나님 영원히 고치시지. 아, 네. 5분 있다 다시 아프게 안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다시 한 30분 있다가 엄마 아플라고 하네 그러면 의심의 마귀가 다시 아프게 하려고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세요. 내 병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난 다 나섰다. 또 기도만 난 안 아프다. 뭉치는 게 뭉치 갖고 있어요. 풀렸어요. 이제 그건 때를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죠? 지금 안 나선 걸 나서 딱 하면 안 되고. 예, 나오세요. 예. 아버지 때대마 전사님 하세요. 예. 예. 저는 아프지 않았는데 어제 밥을 먹고 이게 제가 저기 1년 반 전에 위암 수술을 했는데 위를 잡고 위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또 위 또 안 아픈 분 기도 받아내는 날 안 아프다. 확실하게 탁 안 아픈 사람 나오셔서 간증하세요. 예. 저는 2년 전에 여기 와갖고 편두통이 10년 동안 아팠던 게 2년 전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리가 여기가 아파서 널 힘을 썼는데 올라오는 날 찬양하는 중에 나서버렸어요. 아 찬양하는 중에. 아이고 진짜. 왜 그러냐면은 성전 전체에 성령님이 운행을 하고 계세요. 성전 전체. 또 치료받았다. 나는 기도받았는데도 아직 안 나섰다. 손 들어보세요. 난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나섰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받아야지. 우리 영숙이 집사님 아들을 치료받아야지. 아직 안 나섰다. 예, 이제는 손으로 안 들으시네. 다 나섰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천에 이제 한 시간 우리 홍국사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 생각은. 나는 치료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습니다. 문제 해요. 뭐 못 받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보세요. 소경 거지 받으면 길가에 앉았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진다 간다 그래서 다윗이 찾아서 나를 크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을 때 예수님 지는 가는 발걸음 멈추게 하셨어요. 크게. 그러니까 옆에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는 1대1이에요. 불러오라 했을 때 그 소경이 예수님 당하시는 소경이 있는 옷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서 던져버렸다는 거 다시는 그거 안 입는다. 그 믿음 얼마나 좋아요. 던져버리고 속에 넣어서 던져버리고 다시 안 입는 나는 눈을 떴다 이거야. 그 믿음. 그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 네가 무엇을 해주면 묻잖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빨리 네 믿음이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치료하는 거. 네 믿음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불이 강합니까, 홍 목사님. 막 나는 저기 오시는데 본당에서 봤어요. 저기 오시는 여기서 탁 넘어진 거예요. 여기서 저렇게 먼데 오시는데 여기서 탁 넘어져서 어머 이렇게 뭐 이런 것이 다 있네. 내가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엄청 강해요. 근데 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믿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때가 있어요. 때가. 때는 기도 양 채우려고 아버지가 기도 양도 그렇고 말씀도 말씀 이거 안 믿어갖고 절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믿을 때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져와서 삼을 때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치료될 좀 있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또 기도 좀 하시다가 쉬었다가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치유!